졸라 빡세네. 어. 아, 야, 무릎니. 어우. 역시 447. 와, 슬라이딩 했는데 왜 안 되네. 어, 내가 전혀 의심 안 했다. 아, 다시 마음 가다듬고 해야겠다. 아니 진짜. 와, 씨발 다행이다. 라운드 2. 파이트. 한번 이렇게 좀 약한 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붙으면 스티브가 힘들어요, 루한테.
final round. Fight. Round two. Fight. KO. Round three. Fight. Final round. Fight.
와. 어 뭐야? 와 개꿀 이거 뭐야? 와 패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빡센 대전을 다 뚫고 결승까지 왔다. 테켄 크래시 매치 같은 느낌이 강하겠죠. 서로 무빙 싸움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서로 대시한 다음에 뒤로 빠진 거 보셨나요? 네, 이게 철권 6대의 그 기분이에요. 또 있는 쪽은 JDCR. 네. 자, 로아 1타. 아, 정말 많이 하단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와, JDCR 선수가 단타 그리고 움직임 속에서 심리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잘하네요. 하단 타이밍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것도 들켰습니다만 레이지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 뒤에서 움직임 하단 너무 잘 막는데요, 무릎선수가. 계속 막아요. 자, 야, 옆으로 캐치를 했어요. 자, 무릎선수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본인은 안 쓰는 거예요. 예. 헬퍼스로 또 들어가나요? 그럼 미달킥이랑 하단의 이지죠? 그런데 원투로 끊고 유리프레임, 네. 유리프레임 가져가다가 무릎선수 잠시 소강 상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때려야 되거든요. 와, 너무 잘 막네요, JDCR. 야, 앉았다 일어났다 다시 앉았거든요. 네. 저건 뭐 포즈입니다. 붙여주는 상황을 잘 만들고. 오, 자, 역시나 타이밍. 타이밍을 보는 무릎. 콤보 보세요. 네. 콤보 진짜 오늘 본 백합남 중에 가장 강력하게. 네, 제일 잘 때립니다. 예. 잘 때리고. 콤보가 제일 아픈 콤보거든요, 와구 때리기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성향이 근데 제대로 나와가지고 재밌네요. 자, 여기서 외너퍼. 여기서 와! 이거 레이지를 만든 게 우여. 와! 이걸 먼저 동그라미를 채우고 있는 무릎 선수. 결국 카운터 타이밍으로 이겨냈습니다. 예. 레이티엘 중계가 끝자락에 가면 간헐적 단식이 뭐 타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JDCR이. 그 찬스 한 번. 와! 반대로. 네. 어! 야, 근데 이거 마마라간이 나와서 일단 히트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해주는 부분까지. 오우! 게이포스? 아우, 시계니까. 야, 이거는 시계니까. 와! 역전하려면 하단 네. 쓰긴 해야 되거든요. 맞아, 마마라간! 레드 있나요? 이야! 이렇게! 레드 믿고 하단이었어요, 네. 마지막은. 레드 어떻게 막을 건데? 하단에서 기다립니다. 자, 자 슬슬 또 한 번 뭔가 장전하고 있는 양 선수가. 결국 JDCR 선수는. 원투! 로케! 헐, 염원하고 있죠? 와, 시간이 흘러가는데 안 맞아요, 서로. 아,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서로가 진짜 이 십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게임하던 그렇죠. 사이인데.
시간 이거 8초 남았지만 체력적 우위를 갖고 있는 무릎 선수지만 언제 역전 당할지 몰라요. 이게 파체트 한 방이면 어! 설마요? 어! 와! 약간 레드 마법사 무릎 선수가 먼저 이점을 가져가네요. 누구 있다 보니 어우 어려운 콤보 아니야. 보지 않았고 어 이러면 뒤집죠. 들어가야 돼요.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JDCR이 들어가야 돼요. 네 앉아주는 무릎 미들 브라질리어 캣. 이럴 때 무리해야 되거든요. JDCR 하단 돌려주고 미들 워터 이거 거의 끝났다. 브라질리어 자 여기서 회피. 아 가장 안전한 기술 리셋하는 무릎입니다. 네. 와 근데 3대0으로 JDCR 선수를 리셋시킨다? 아... 이거 다음 상황에 더 처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등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네. 무릎 선수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쥐어가려고 하는데 무릎 선수가 그걸 허락하지 않네요. 일단 맥스 포인트 그리고 8강으로 가는 키가 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역시 무빙 싸움이고 자 여기 이득! 어우! 보통 저런 상황에 JDCR 선수가 제트킥으로 가둬놓긴 하거든요. 아! 어, 건졌어요. 제트킥이든 미들킥이든 그냥 하이킥으로 카운터 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벽걸이 애매하니까 일단, 어우, 더블니! 네. 디다킥에서 마와라가지 다! 아, 이게 지금 JDCR 선수가 결국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은 무릎. 로우킥! 상황은 무릎. 세면서 로우킥! 자, 어떻게든 자. JDCR 선수는 게일포스로 들어가서 압박하는 상황을, 오! 자, 이거 레드까지 간다면? 야! 됐습니다. 이길 수 있죠, JDCR! 까지 보내고 이거 잘 때려줍니다. 아, 레이지 직전! 원투로 벗어난 JDCR 몸으로 밀면서 빠져나왔어요. 네. 아! 이거 아까 시계행을 보여준 게 여기에서 JDCR 선수가 반응해준 게 독이 됐네요. 네. 그리고 무릎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디테일했던 게 네. 비슷해지는 체력. 근데 여기서 미들킥이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와! 야, 잘 때렸는데요? 그니까 이거는 사실 1타를 맞출 생각은 없었는데 네. 무릎 선수가 반응해버렸어요. 첫 번째 하단 한 번씩 내는 저런 잽이나 하이킥 상황에서 네. 무릎 선수도 오와 하이킥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콤보 제이 미드 이거 큰데요? 자 여기서 그럼 홀드 심리전을 가나요? 아니면 이야 아웃 카운터 아 역전 아, 이러면 무릎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한 번에 오랜만에 보는 양자 하이킥 카운터나 양발이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아 누가 인내하고 카운터를 내나요? 그렇죠. 제트킥. 오, 야 이것도 딜 캐냈어요 근데. 아, 무릎 선수 움직임에 기본적으로 앉는 모션이 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 맞네요. 레드 자. 근데 무릎 있어요. 무릎에 레드냐 로우킥이냐 레바! 아! 털었어요. JDCR 위기 탈출. 그리고 오히려 JDCR 선수가 오늘 무한맵을 초반에 골랐던 게 무한맵에서 어떨까 무릎 선수가 게임하는 게 옛날 과거의 기록은 여기서 마음급한 선수가 치거든요. 그렇죠. 서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싸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섣불리 레이지를 와 이게 안 내밀어. 이게 무슨 코 앞에 있는데 자 카운터 서로 안 내밀어요. 오! 자, 와 레이지 빠진 게 당황할 만했죠. 무릎에 무릎. 네 역시 철권은 무릎. 어 굉장합니다. 이제 쓰고 네. 맞췄을 때는 횡수에서 미들킥을 많이 줬거든요. 지금 똑같이 갚아주는데요. 네 잘 때려주고 데미지로 갚아주는 무릎. 와 이거 측면 비격 캔슬. 와 들어버렸어요. 네 이러면 마무리되죠. 2대0으로 앞서가는 무릎. 방금 센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미들킥 카운터 이후에 반시기를 쭉 돌았어요. 힐링 킥으로 네 외너퍼 위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중단 위주로 한 대가 와 원잽 사이 뚫고 들어왔어. 예. 오늘 근데 이런 광경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게 그리고 JDCR 선수가 제트킥을 좀 그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예. 선수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네 저렇게 대시해서 반박자 늦게 내밀면 JDCR 선수 다시 한번 형으로 야 자 근데 이게 정보를 보여줬어요. JDCR 선수도 이제는 써야 돼요. 예. 네 알 거예요. 써야 돼요. 자 레드에서 근데 네, 레드를 갖고 있는 무릎 선수가 아 왼발 견제 싸움인데요. 아 그 싸움을 무릎 선수가 했는데 JDCR은 피했어요. 네 피하고 짬발. 네 원투에서 안고 완전히 몰렸는데 이거 시계맹을 약간 돌아서 빠져나온다면 어! 자 이거 끝났죠? 끝났죠 이거. 자 레이지 아트 1대1을 만듭니다 무릎. 자 이거 다 같이 외쳐야죠. 말할 거 있어? 해야 됩니다. 예. 오, 이거 위험하죠? 근데 한 번만 더 하단 긁으면 끝나는 건데 야. 먼저 끊고 2대1로 먼저 앞서가는 JDCR 뺐기 때문에 얇게 나온 거 아! 시간이 8초 남았는데 이 순간 무릎! 자 근데 JDCR
마마라가 써야 되는데 아~ 안 나오네요 상황이. 이게 레드를 안 맞게 되면 이미 타이밍이 늦는 거라 목숨을 한번 걸어봤죠. 네. 자 원원 레노포에서. 근데 이런 싸움에서 무릎 갑자기 컨터를 내는데요. 많이 내밉니다. 이거 양발 맞을 수 있어요 이러다가. JDCR 선수는 이제 여기서 역전하려면 뭐 양발 때려주긴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카운터 많이 나요. 저 거리 멀어지는 순간 양발이나 제트킥이에요. 네, 들어간 척만 하고 JDCR 선수 멈춰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나. 이게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 양발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자 원제 하이킥 타이밍 노리고 있거든요. 양 선수 모두 노리고 있어요. 자 외너퍼 외너퍼 네. 잽으로 이어가다가 멈춘 적이 짠발. JDCR은 짠발이죠 역시. JDCR이 이러다가 게일포스 한번 들어갈 타이밍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릎 선수가 뒤편으로 많이 이동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서로가 한 방에 끝낼 생각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무릎 싸움에 하이킥. 오 왼발로 잽고 하이킥. 외너퍼 레이지가 먼저 왼쪽으로 JDCR. 아 프레임 무시했어요. 야 이게 무릎 매치 포인트가 좋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락스 니가 먼저 네. 이거 가져가고 있는 매치 포인트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하는 아까 무릎 선수가 중간에 잡티 카운터를 내주는 걸로 대처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은펜의 하이킥 다 안 맞아요. JDCR이 버티고 근데 여기서 오반. 자 이러면 벽으로.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20초에서 카운터 내겠다는 선수는 와봐라. 오늘 처음 썼어요. 네. 오늘 처음 썼어요. 왜냐하면 엘본만 많이 썼거든요. 네. 상대가 무릎 피니까 쓴 거예요. 네, JDCR은 오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홀드를 가져갈 수 있다면 야 잡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왼발을 하긴 했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무릎 선수가 또 따라가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따라가면 진짜 이상해지죠. 이러다 2타 쓰는 건데. 네. 이렇게 이상해져요. 자, 이러면 이상해져요. 자, 흐름이 묘하게 돌아가는 건데 한 대. 근데 레드 써야 돼요. 마마라가 걸어야죠. 이러면 마마라가 걸어야죠. 카프키 걸 수 있죠. 걸어야죠. 홀드 안 하고 홀드 해야 돼요. 끝까지 안 한 게 이겨요. 여기서 야 오케이. 2대1을 만드는 JDCR. 자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결국 뭐 미시마 도조가 나오긴 하겠죠. 진짜 막판까지 왔고 이건 이미 리셋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무릎 선수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하죠. 네. 자 JDCR 선수 대 무릎 선수의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잽으로 먼저 굳혀주면서 이렇게 심리를 먼저 걸어주는 쪽은 무릎 네. 선수인데 지금 어찌 보면 무릎 선수도 너무 많이 같이 맞았습니다. JDCR 선수가 원잽 맞췄을 때는 횡해서 내미는 게 있는데 그게 무릎 선수가 읽었다면 하이킥 한번 노릴 거거든요. 그렇죠. 자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 움직이다가 지금은 미들킥을 네. 맞았어요. 무르 선수가 횡신 움직임이 진짜 빠르거든요. 아 이걸 숙인다고요? JDCR 선수가 선택한 거예요. 네. 이거 카운터가 났습니다만 연계로 이어지진 않았고. 자 체력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갈가먹는 싸움이 될 확률이 높고 욕심내면 하이킥이에요. 네. 방금도 욕심은 대시가드 안 했으면 카운터. 네. 욕심은 하이킥. 하이킥 근데 노말이 이렇게 로킥인가 레드가요. 킥까지 견뎌내는 무릎. 무릎 선수의 이 참을성 대단한데요. 하단 막았어요. 와 석가모니 철권. 예. 진짜 와 무릎 선수 진짜 너무 잘 참아요. 자 이러면 JDCR 선수도 진짜 잘 참거든요. 예. 서로 너무 잘 참으니까. 자 하이킥 지금 호민기 심어주고 있는 JDCR 선수도 저 카운터의 맛을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하는데요. 무릎 선수 선택했어요. 근데 상황 자체는 자 무릎 선수가 더 유리합니다. 네 이러면은 완전 추석 감사절이죠. 네. 자 매치 포인트 무릎 2대0. 와 이거 오늘 무릎 선수가 가나요? 설마 가나요? 그걸 보는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던 건 무릎 선수가 따라왔긴 했지만 2라운드 이후에 JDCR 선수도 그거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기세 좋은 선수가 이겨요. 네 2대1까지 갈 수 있어요 JDCR도. 자 원에서 원잽에서 계속해서 엘보 심어주는 건 통하고 있는 JDCR. 하지만 로킥 기다리고 그 심리 먼저 넣어줬던 자 한번 미드킥 서로 미드킥 싸움. 이러다가 게일포스 들어간 건 JDCR이었는데 지금은 들어가기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슬슬 하단에 한번 내줘도 되는 타이밍의 양 선수인데요. 네 자 원제 왼발 견제 거리 제고 제트킥을 못 써요 서로. 네 제트킥 썼어요. 자 이 상황에서 뗄 수는 네. 쓴다고요 무릎 선수. 때를 굳히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유리하니까 네 다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기술을. 시간이 15초 남았어요. 원원 미들킥 타이밍 보고 로킥 미들킥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터뜨리면서 이거 벽으로 가면 끝낼 수 있습니다. 야 예 시대는 이어집니다. 아 시즌 1 우승에 이어
나와서 와. 이번 시즌 2 첫 번째 무대도 예. 우승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우승 첫 번째로 가져가면서 라스트레곤 무릎 선수가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정말 예. 이거는 박수를 쳐야 돼요.